안녕하세요. 두근배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소식은 제가 배우 장기웅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웅이 이슈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이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기웅은 92년생으로 올해 28이죠. 2012년 서울 컬렉션 모델로 데뷔 이후에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조연으로 연기력을 뽐내면서 많은 작품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후 나의 아저씨에 출연을 하면서 아이유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사채업자를 연기를 했는데요. 그 장면을 봤을 때 좀 화가 났던 기억이 나네요. 장기웅이 출연한 최근 드라마인 건물류가 이슈가 되었는데 혹시 다들 이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다 보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건너뛰면서 봤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장기웅은 박목원 역을 맡아 일과 사랑,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건물류는 쿨한 로맨스 드라마를 기다려왔던 시청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였고요. 지난 25일 마지막 회 시청률이 4.2%였는데 JTBC 채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은 낮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극중 베타 미역을 맡은 임수정과 연인관계를 굉장히 잘 표현해줬습니다. 왜냐면은 좀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도 나이 차이가 좀 꽤 많이 나는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줬고요. 열정과 냉정 사이를 오가면서 극을 이끈 장기웅의 연기력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장기웅은 목원이란 역이 실제 저와 비슷하기도 하다. 특히 타미한테 장난치거나 놀릴 때 모습이 많이 비슷하고 작가님이 저를 보고 목원 캐릭터를 잡았다고 했는데 그 덕에 싱크로율이 높았던 것 같다라고 소속사를 통해 26일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장기웅은 26일 자신의 SNS에 지금까지 저희 드라마 건물류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글과 함께 건물류 종영 기념으로 받은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기면서 사진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훈훈한 비주얼이 시선을 참 사로잡죠. 마치 저처럼 훈훈하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기용이가 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굿바이 목원, 박목원이라고 덧붙이면서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드라마 반은 보지 않았지만 재밌었는데 벌써 끝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재방송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사진을 접한 팬들은 박목원 수고했다, 귀엽다, 뭐 아쉽다 등의 여러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장기용이 출연한 TVN 수목 드라마인 건물류는 지난 25일 16부작을 끝으로 종영을 했습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용 화이팅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